많은 분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또 기억하실 겁니다.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사건. 총 2,99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요, 한인 그 이민자들 중에서도 21명이 이 세계무역센터 안에서 또 그렇게 희생당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죠. 이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무너진 그 자리에 지금은요 9.11 기념관이 서 있습니다. 작년에 안식년 때 잠깐 그곳에 방문해서 기념관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참 철저하더군요. 터치스크린이 있는데 2,996명의 희생자들의 자료들이 그 안에 있어요. 딱 이름을 누르면 그 사람 사진이 뚝 뜹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취미와 평소의 삶의 모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아주 간략간략하게 또 굉장히 가슴 찡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쭉 살펴보다가 한국 사람도 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김, 우리 김씨가 많으니까 김을 눌러봤습니다. 31살짜리 한인 청년이 뜨더군요. 근데 참 그 스토리가 안타까웠습니다. 이 청년은요 특별한 점이 있는데 이 9.11 테러가 터지기 이틀 전에 입사를 한 겁니다. 이틀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님이 정말 교육 잘 시키고 모범생으로 그렇게 자라가지고 대학 좋은 명문대 나오고 청혼의 꿈을 안고 입사를 지원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금융회사에 들어간 겁니다. 네루라는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부푼 가슴을 안고,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겠고 뿌듯했겠습니까? 이 청년 자신도 이틀 동안 이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왔다니,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곳에 왔구나,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테러가 일어났고 그 2,996명 중에 이틀 나온 이 청년도 포함되어서 함께 희생을 당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사구나. 뭐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오늘 좋은 일이 내일 고통의 일로, 오늘 고통스러운 눈물이 내일 기쁨의 또 웃음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아주 순풍에 돛단 듯 시작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그냥 무지막지한 폭풍우가 쾅쾅거리면서 천둥과 함께 그렇게 온 바다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니까 일엽현주 떠다니듯이 그렇게 휘청휘청거리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인생. 그래서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여러분,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지금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공격을 받으면서 바울이 나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지금 백부장의 인솔하에 다른 많은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던 배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 오늘날의 크레타 섬입니다. 여기에 정박을 합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답지만 아주 작은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중해 겨울은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 미항은 너무 좁다는 거예요. 좁으니 위락시설, 편의시설도 별로 없고 수개월에 걸친 이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 무료하다. 우리가 같은 그레데 섬이지만 조금만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다. 여기에는 편의시설 많고 위락시설 많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겨울을 지내자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세 차례에 걸친 선교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지역을 엄청나게 배를 많이 탔던 사람이 아닙니까? 심지어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세 번이나 배 타고 가다가 파선을 겪은 사람입니다. 지중해 바다를 잘 안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무엇보다도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영적인 안테나가 딱 서 있는,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민한 영적인 감각으로 가지 말자고 하는 바울의 말, 그는 죄수가 아닙니까? 묵살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선장과 선주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야 우리가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다. 결국 지휘자인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버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미항에서 베니스항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인생 항해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사업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결혼에서,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과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미한 감동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 거기서 멈춰야 해. 더 나가면 안 돼. 그러나 이 안에 거리끼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묵살해버려요. 그리고는 내 고집대로 상황과 현실을 파악하면서 우리는 그냥 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큰 어려움을 만나지요.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마침 순한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야, 잘됐다. 반나절이면 베닉스 항구에 가겠구나. 순풍에 돛단 듯 출발을 했습니다. 배는 미끄러지듯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잠깐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남풍에서 시작한 항해가 광풍을 만나는 아수라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레데섬 해발 2000m의 산에서 동풍과 북풍이 충돌을 하면서 일으킨 유라굴로, 즉 동북풍이라고 하는 이름의 태풍이 그들을 강타를 해버렸던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의사입니다. 아주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조밀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그는 자신들이 당한 상황을 세밀하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러분, 지금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쫓겨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강한 강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뱃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채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이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환경과 상황에 밀려가지고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생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대신에 가는 대로 가는 것이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인생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내 삶의 변수가 튀어나옵니다. 복병이 튀어나옵니다. 피하고 휘둘리다가 이리저리 가게 되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또한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에 실은 화물은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게 돈과 같습니다. 무역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뱃사람에게 있어서 배의 기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파도가 풍랑이 거세게 배에 밀어닥치니까 배가 물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기 위하여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짐들, 그 귀한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심지어는 배의 기구마저도 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인생 항해에 몰아닥친 태풍으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큰 손해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그들이 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당시는 나침반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뱃사람들이 늘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준 삼았던 것은 그래서 태양과 별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태풍이 몰아닥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아무리 뚫어져서 쳐다봐도 태양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입니다. 이리저리 그들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뱃사람들이 다 자포자기 하기에 이르죠.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끝장났구나. 큰일이다. 두려움과 낙심에 깊이 사로잡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군대 생활을 해군에서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해군들은 어떻습니까? 바다 한번 나가면 꽤 오랜 기간을 그렇게 배에 있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쯤 되면 많은 경우에 한 10kg 정도 이상이 빠져버린다 그래요. 80으로 나가면 70이 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배 타고 가다 보니까 폭풍이 막 몰아치면 정신이 없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먹은 거 다 토해버리니까 영양이 부실해지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위로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 배 안에서 편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몸을 침상에 완전히 묶어가지고 잔다고 합니다. 고정을 해서. 그래야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냥 눈만 붙이는 거죠. 피로는 피로대로 쌓이고 음식은 섭취를 못하니 돌아올 때쯤 되면 10kg 이상들이 쫙쫙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다면 바울의 시대에는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선것과 같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은 여러 날 먹지 못했다 성경 기록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한 안심하라, 안심하세요, 이것은요 헬라어로 의사들이 쓰는 용어였습니다. 의사들이. 제가 몇 년 전에 매년마다 받는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수면마취를 하고 나서 대장 내시경을 또 하다가 매년 그래요. 저는 한 3개 정도씩 떼내는 것 같아요. 그때도 3개를 떼냈습니다. 떼내고 나면 이제 이게 암인지 뭔지를 판명하기 위해서 그 연구소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일주일 후가 되면 그 결과가 나오고 또 전체 검진 받았던 내용이 이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일주일 후에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 차트를 쫙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좀 마음이 콩당콩당한 거예요. 야,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 용종 뗀 거 이것도 문제 생긴 건 아닐까? 근데 딱 얼굴을 보니까 의사 선생님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굉장히 굳어 있습니다. 심각한 얼굴 표정이에요. 그리고는 말을 안 해요. 계속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탁 무너져가기 시작해요. 야, 이거 암 아닌가? 그 용종 암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 생각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암수술 받아야 하는가? 근데 만약에 사기라든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우리 집사람은 어떡하나? 교회는 어떡하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떡하나? 이 생각이 계속 발전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하는 겁니다. 막 복잡하게 그 짧은 순간인데 이저런 생각들이 막 확 지나가는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이 드디어 저를 딱 보면서 심각한 얼굴 표정으로 말하기를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암이구나. 근데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담도에 좀 문제가 있는데 아 이게 좀 담도에 돌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용종 뗀 거는 괜찮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다시 확 올라오면서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면 심리학을 배우든지 해가지고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왕이면 괜찮다는 얘기부터 하고 그렇지만 좀 담 쪽에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으니 좀 지켜봅시다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왜 사람을 쥐잡듯이 이렇게 코너에 몰아놓고는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서 환자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제가 그때 거짓말 안 하고요 진짜 의사 선생님 멱살 잡을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지금도 이 몇 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내하고 그 얘기를 하면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주치의를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그래도 그렇다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선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깜깜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망의 두려움에 확 빠져있는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안심하십시오. 이거 수술할 수 있고요 완치될 수 있고요 그렇게 걱정, 두려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힘내세요. 그 순간 마음이 위로가 생기는 거죠. 해보자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폭풍 속에서 그 수많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때에 했던 그 단어를 특별히 의학용어 의사 선생님이 좌절과 절망에 빠진 환자에게 격려하고 나를 믿고 일어서라고 하는 그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 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거기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똑같이 바울도 절망 속에 처해 있었고 그 환경과 상황이 정말 두려움의 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담대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의 담대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하여 다들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현실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똑같은 상황에 처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소망을 그는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소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소리들이 들려옵니까? 잡소리, 뭐 이런저런 소리, 사람의 소리, 좋아 보이는 소리,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소리, 많은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내 귀에 속삭입니다. 무수하게 들려오죠. 그게 나에게 정말로 정답인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위기를 직면하고 정말 현실적 어려움과 두려움에 우리가 빠져들면 그 인생 폭풍 속에서는요, 잡다한 인간의 지식과 철학과 이야기들, 경험들, 내게 했던 말들 다 떠나가 버리고 모래성 무너지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제서야 진짜 그것은 내게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절망해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지진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불이 엘리야 앞을 확 사르고 지나가지만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시고 임하셨는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현상이나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에서요, 성경 판매고가 엄청나게 뛴 이유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 올 3월에 팔린 성경, 2019년 작년 3월에 팔린 성경에 비해서 최소 40%에서 최대 60% 더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이 좌절과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미국에서 많은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이 현실에 처하니까 사람 말하고 사람 떠들어대고 뭐 이것저것 뭐 방송에서 말하는 거 그거 다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진정한 도움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용기와 소망을 가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실감하는 것이죠. 성경을 찾는 겁니다. 9.11 테러 사건 때도 똑같은 패턴의 일이 일어났던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탄광에서 사고가 크게 났던 때가 있습니다. 막장으로 내려갔는데 그 쫙 굴이 있잖아요. 하필이면 가운데에서 지지대가 무너졌던지 해서 가운데 그 위에서 확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끝에 인부들이 갇힌 거예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결국에 뚫고 들어가가지고 양쪽에 굴을 다 만들어서 딱 들어갔더니 한쪽에 있었던 인부들은 전원 살아서 다 구조가 됐는데 한쪽에 반대쪽에 있었던 인부들은 전원 다 시체로 죽어 있었습니다. 조사에 들어갔어요. 물이 없었던가, 공기가 부족했었던가,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있었습니다. 물 다 있었고 공기 다 있었고 차이점 하나 있었습니다. 인부들 살아있던 곳에는 전화선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부들 시체로 다 죽어있던 곳에는 전화선이 끊겨 있었습니다. 이게 차이였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깜깜합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외부의 환경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조할 것인가 또 구조될 것인가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 그러나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뚫고 들어가고 있다, 좀만 더 기다려라, 좀만 더 기다려라, 너희 가족들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쪽 전화선 연결되었던 그러한 인부들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서 열흘을 버텨낸 겁니다. 반면에 이쪽 아무런 메시지를 듣지 못한 쪽은 결국 하루 이틀은 버텼지만 반복되는 그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에 짓눌려서 결국 죽어버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새 힘을 주고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요, 마귀도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양근힘을 쓰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참 별일이 다 생겨요. 몇몇 목사님들이 이 보험이 생겼습니다. 설교보험입니다. 설교보험. 설교보험. 이 왜 설교보험을 드냐 하면, 뭐 악의적으로 그러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스트레스 받았다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가 도졌단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세계관과 나의 가치관이 저 목사님 한 말 때문에 충격을 받고 지금 내 삶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변호사를 고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교 보험이 생긴 겁니다. 이거 승소하면 뭐합니까? 승소해도 이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위축이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가 참 위축받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보험이 나중에 생길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마귀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말씀을 가로막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인생의 폭풍우가 치면 칠수록 더더욱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종교개혁가들이 그래서 했던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아드폰테스, 이 라틴어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구호를 그들이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만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쑥대밭이 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전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됐습니까? 좋다는 건 다 했잖아요. 우리들 이것저것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 거품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막 하면서 우리가 거품이 껴있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준강제적으로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뭐 신방도 안 되잖아요. 비대면이 지금 다 대세기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마다 지금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면 성경 통독 운동, 큐티 운동, 하나님 말씀에 다시 집중하는, 돌아가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려고 막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9월 달부터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하고 성경으로 우리 돌아가는 그러한 이 지금 다 프로 이 아니 또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안 되지. 이 지금 계획을 다 짜놨어요. 9월의 시작입니다.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 괴롭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답답합니다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천착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뼛속까지 채워진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패턴이 그래요. 부흥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늘 교회사에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인간이 용쓰고 애쓰고 힘쓰고 막 그래서 부흥이 왔느냐? 절대로 그런 적 없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시대에는 반드시 부흥이 임했습니다. 이 교회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라도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는, 말씀밖에 없는 이 시기를 잘 감당해 나가면 지금은 괴로워도요 훗날 우리가 이 시점을 되돌아보는 순간이 있다면 우린 분명히 고백할 거예요. 그때가 진짜 숨겨진 보물과 같은 축복의 시기였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도 우리 인생이 힘겹고 참 막막한 인생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더 답답합니까? 저는 우리 횡단보도에서 애들이 이렇게 엄마 손잡고 요만한 애들이 마스크 끼고 가는 걸 보면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야 그렇다 쳐도 쟤네들은 정말 앞으로 더 많은 질병과 더 문제들이 많이 터질 텐데 야, 어떻게 살아갈까 쟤네들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와 우리 아이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채워놓고 꽉꽉 다져놓어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힐 때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위기와 인생 항해의 풍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고 든든하게 서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담대함의 근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그것은 기도 가운데 사명을 재확인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걸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울이 두려웠다 안 두려웠다? 두려웠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어 깨웠던 것처럼 주님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기도했던 거지요. 왜 아니겠습니까? 이미 세 번 파선을 경험했던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그 나무 조각 붙잡고 떠 있었던 바울이 아닙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태풍의 파괴력과 위험을 그는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주신 두려움의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울러서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아, 너 왜 지금 급에 타고 있지? 너는 반드시 가이사에게 가서 그곳에서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가지면서 그가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 삼았던 그의 사명이 로마에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 사명의 재확인 앞에 그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이 사명이 있으니
유라굴로 광풍은 결코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사명에 초점을 맞추니까 모든 두려움 물러가고 그는 흔들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부흥을 가져온 주역이자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나는 불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남겨두신 겁니다. 사명의 완수 이전에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영국 사람이니까 대서양 건너서 미국에 아메리칸 인디언들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가 영적 침체에 빠져요. 인디언들하고 선교활동하다 보니까 자기가 구원이 희미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 영적인 갈등 가운데 배 타고 다시 대서양 건너 지금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항해 도중에 폭풍우를 만납니다. 일회편주처럼 막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 배 안에서 그가 두려움에 깊이 사로잡힙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또다시 영적인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선교사로까지 나갔던 자신이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헤매고 있는 순간, 그러나 저쪽 배 갑판 한편에서는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기독교의 작은 분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평안하게 찾아갔습니다. 당신들 두렵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이 폭풍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 모라비아 교도들의 담대한 믿음에 그가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가 영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가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평생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기간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어서 인생은 사명을 이루는 기간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있으면 어떤 위험과 인생 풍랑이 쳐도 살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재확인했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끄떡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담대한 사람은 사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사명 완수 전에는 나는 불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서서히 굳는 루게릭 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저 성남에 샬롬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김정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그 평신도 시절 시간과 생명, 재산은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면서 그 유산으로 물려받은 3천평의 땅을 다 기증을 해버립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매주 한 명 이상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전도사님일 때 6년 동안 기도한 이후에 2006년도에 전도사님으로 교회 개척을 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교회 개척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축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그 교회 안 가요, 사람들이. 축도가 없으니까. 근데 최선을 다해서 이 전도사님이 전도에 힘쓴 결과 1년 만에 54명을 전도에서 앉혀놓습니다. 근데 생활이 안 되니까, 살 곳이 없으니까 그 교회가 들어가 있는 상가에 그 옥상에 옥탑방,
양철 지붕으로 만든 거기에 사모님과 두 자녀가 함께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막 오리털 파카 입고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잠을 자고, 여름에는 양철 지붕에 뻘겋게 달구는 그 태양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지내면서도 이분이요, 낮에 구두 닦아가면서 그 돈으로 컴패션을 통해가지고 일곱 명의 가난한 나라 아이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개척한 교회를 섬기다가 이분이 그만 루게릭병에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하루하루 몸이 굳어가며 죽어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고 싶은 말은 오직 감사라는 말입니다. 이분이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는 것보다 죽음을 준비하고 남은 삶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장애인의 마음까지 품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질병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조그만 손해에 그렇게 절망해버리고 맙니까? 하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그 루게릭병, 죽음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어떻게 살까 염려가 태산 같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반드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사명을 재확인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의 폭풍우가 쳐들어오고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오히려 진가를 발휘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죄수로 그 배에 타고 있던 바울이 모든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오히려 안심하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당신들 안 죽는다고, 우리는 반드시 살 것이라고, 그가 오히려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뚝 섭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더 환한 빛을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항에 폭풍우 칠 때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로 사명을 재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놓아두신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왕성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